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바로 레고 닌자고 무비 7061호 카이어의 파이어 로봇이라는 신제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2017년도 9월달쯤 개봉을 예정한 영화 레고 닌자고 무비의 한 장면을 구현한 제품인 것 같은데요. 카이의 파이어 로봇을 보내서 상어 군대를 저처럼 불고기로 만들어버리라는 스토리에 무려 944피스짜리 제품이고요. 가격은 대형마트나 레고 홈페이지 페이지에서 9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8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급하신 거 아니면 인터넷에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어떤 제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뒷면의 모습인데요. 빌런인 헤드 해머와 젤리가 로렌과 헨리를 잡아가게 돼서 카이가 조종석에 올라타서 추격을 해서 나쁜 놈들을 혼내준다는 스토리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미사일 뭐 나가는 기능 들어가 있고, 자, 높이는 한 36cm 정도, 길이는 11cm, 폭 21cm 제품이라고 그러네요. 자, 미니 피규어부터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젤리라는 캐릭터 해가지고요. 뭐, 바닷속에서만 살다가 밖에 나와서 그런지, 자, 요거 끼고 있는데, 스폰지밥에 나오는 그, 다람인가? 그거 생각이 난다. 아, 다람이도 레고에도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뭐 그런 캐릭터 있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헤드 해머 해가지고, 얼굴 상어 캐릭터 이렇게 모습으로 위쪽에다가 살짝 끼워졌고요. 상어 망치를 들고 있는 악당 캐릭터죠. 자, 그 다음에, 캐릭터도 두 개가 있는데요. 로렌하고 그 다음에 해리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갖고 이제 뛰어가는 건데, 그냥 지나가는 행인 1, 행인 2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요 바닥에도 이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주인공인 카이하고 짠입니다. 짠과 저 얼굴은 모두 투페이스인데, 짠 같은 경우는 그동안 나왔던 그 기계 모습 사라지고요. 여기로 일반적인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복장은 약간 좀 일식집 주방장들하고 종업원 배달하는 사람하고 그런 같은 느낌이 되어 있는, 자, 짠 카이하고 짠 캐릭터 들어가. 자, 다 완성된 로봇의 모습인데요. 기대 이상으로 상당히 멋지고요. 아주 그냥 상당히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잘 나온 것 같은데 좀 단점도 있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자, 어디가 단점이고 어디가 멋진지, 나랑 크기가 비슷하다 싶은데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헐크버스터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뭐 그거의 비할 바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닌자고 로봇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미래의 첨단 로봇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따로 로봇 조종하는 얼굴 같은 경우는 따로 들어가 있지가 않고요. 카이가 안쪽에 들어가서 조종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위쪽에 뚜껑 열리게 되어 있고요. 자, 밑에 열려서, 자, 카이가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부분 들어가 있고, 자, 이쪽에 뭐 라이트 같은 거, 자, 이런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곳곳에 스티커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스티커로 멋지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팔부터 보시게 된다면 팔 쪽에도 이렇게 스티커 멋지게 하셔서, 자, 어깨 쪽에 뭐 보호하는 견장 같은 느낌으로, 자, 라이트 같은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관절도 아주 고급스러운 관절 들어가서, 자, 멋지게 움직일 수 있고요. 뒤쪽에서 보시게 되면 테크닉 블록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자, 이렇게 돌려서, 자, 야야야야야, 불꽃을 발사할 수 있고요. 곳곳에 이렇게 호수를 이용해서 멋있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추진기인가 무슨 엔진 같은 거 부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저 반대쪽 팔도 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대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게 되면 뭐 닌자고에 종종 나오는 그런 깃발들, 자, 이것도 멋있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약간 이런 거 보면 항상 냉면 개시, 콩국수 시작 그런 게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자, 팔 관절 같은 경우 한번 보신 되게 된다면, 자, 자유롭게 움직이고요. 자, 이렇게 뭐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고, 자, 팔목 쪽도, 자, 어느 정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여서 뭐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위쪽에 저 깃발이랑 같이 해서 걸려가지고 조금 움직이면 차라리 저 깃발을 빼버리고 아니면 좀 뒤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팔 관절 들어가 있고요. 자, 다리 쪽 관절을 보시게 되면, 우와, 자, 이렇게 세 개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상당히 좀 튼튼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다리 모습도 보시다시피 상당히 좀 멋지게 이런 모습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또 스티커까지 멋지게 붙여놨고요. 거기에다가 곳곳에 뭐 테크닉 블록들을 이용해서 그냥 그 테크닉 블록으로 기어 돌아가는 게 아니고 디자인 쪽으로 이쁘게 뭐 그렇게 구현을 해놨고, 뒤쪽의 모습까지도 다리 아주 멋지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신발 다리 쪽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저번에 뭐 조립하면서 보여드렸지만, 자, 이렇게 볼관절 방식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야, 이렇게 부러지면 어떡하냐. 자, 이거를 빼게 되면 이제 뭐 실제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자, 요렇게 무슨 저 범퍼카처럼 생긴 모습을 해가지고, 자, 요걸로 전투 안 되겠다. 로봇이 고장나서 범퍼카로 변신해서 싸워야겠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레고 프렌즈 놀이동산에 나오는 범퍼카 제품이고요. 자, 요거는 슈퍼히어로즈에서 나온, 뭐 프로모션? 그 짝퉁으로 만든 범퍼카 제품인데, 약간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물론 뭐 범퍼카로 하루 만든 게 아니고, 뭐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범퍼카 앞도 움직이고, 자, 발가락이 움직이는 부분 들어가 있고요. 곳곳에 디테일 들어가 있는데, 중간에 사람 탈 수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서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리 쪽에서 하나 아쉬운 부분은요. 이게 지금 발목 같은 경우는 아까 볼관절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 되어 있고, 자, 옆에도 보시게 되면, 아이고, 아이고. 자, 이렇게 움직여서 자유롭게 뭐 이렇게 그 움직이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저게 안 됩니다. 저게 뭐죠? 이게 무릎 부분이 안 구부러집니다. 그건 좀 아쉬운 느낌이긴 한데, 뭐 그렇게 되어 있고, 자, 하여튼 전반적으로 좀 상당히 멋있게 되어 있고, 다양한 포즈 취해서, 가지고 노시기에, 중심도 좀 나름 잘 잡는 편이고요. 괜찮은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 좀 많이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좀 잘 좀 빠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뭐 이렇게 만지다 보면, 무슨 뭐 레고 블록이 그렇긴 하겠지만, 위쪽 부분도 좀 잘 빠지는 편이고요. 테크닉 핀을 이용하긴 했지만, 잘 빠지고, 연습도 좀 갖고 놀다 보니까 삼촌 너무 잘 빠져 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빠져서 갖고 놀다 보면 블록을 좀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뭐 모양은 상당히 멋지고요. 기둥은 그저 레고로 조립한 로봇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멋있게 잘 나온 제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여튼 이 제품 외에다가 나중에 그 같은 제품 그거 한번 또 저기 악당 제품들도 한번 해볼 텐데, 아, 요거 소개 안 시켜드렸구나. 뒤쪽에 보시게 되면 저기 디스크 슈터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발사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쫙 발사가 되고, 자 다시 밀어 주시게 되면 저 뒤쪽이 쫙 밀려 나가면서 스위치 이렇게 들어가는 기능, 그죠? 그런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뭐 크게 기능적으로 멋있다기보다는 가지고 놀기에 좀 상당히 괜찮고, 전시 진열해 놓기에도 꽤 멋진 로봇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마인드스톰을 이용해서 이렇게 멋진 로봇 만들어서 자동으로 뀨뀨뀨뀨 움직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하여튼 저기 헐크버스터를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우리 연서가 부셔가지고, 네, 어떻게 뭐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뭐 이런 뭐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그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99,9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인데, 조금 뭐 부서지는 거 그 정도 상관없고, 뭐 그냥 이렇게 멋진 로봇 그냥 적당히 갖고 놓으시기 싶은 상당히 괜찮은 제품인 것 같고요. 영화에서 얼마나 또 멋진 활약을 하고 나올지, 예고편에 그거 잠깐 나왔었는데, 그때부터 요거는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요 자체로는 참 멋있긴 잘 나온 것 같고요. 또 뭐 조금씩 그 부서지는 부분,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자, 하여튼 그거 참고하셔서 재밌게 갖고 노시고, 오늘도 멋지고 행복한 하루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부터 이 닌자고 세상은 우리 상어 군대가 지배하도록 하겠다. 아니, 나쁜 녀석들 같으니라고 감히 우리 닌자고 세상이 쳐들어와서 혼을 내주고 있어. 이 녀석들 나의 불맛을 받아서 불고기가 되어버려라. 뭐야, 별것도 아니구만.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안 되겠다, 나의 필살기 공격을 받아라. 아, 간지러. 무슨 모기가 물은 것 같아. 아이고, 가소로워라. 아니, 어떻게 된 거지? 나의 공격이 전혀 먹히지가 않는다니. 카이의 파이어 로봇의 공격이 먹히지 않는 이유는 물타입한테는 불타입이 통하지 않는 거야. 카이, 그럴 때는 풀타입으로 공격을 해야 돼. 아니, 이게 무슨 포켓몬고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풀타입인지 뭐지 모르겠고, 저놈들을 자동차로 박살을 내자. 자, 로봇도 변신 분리! 풀타입은 아니지만 우리의 자동차 공격을 받아라! 고속하고 충전해 주면 버스가 함께 할 것입니다.